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판매 가격이 2주째 오르고 경유는 11주째 내리면서 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60원대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75.6원으로 지난주보다 8.3원 올랐습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했는데 국내 최고가 지역 서울의 평균 가격은 1,658.8원, 최저가 지역 울산은 1,541.4원이었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4.4원 내린 리터당 1,647.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가 60원대로 줄어든 건 올해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